안녕하세요. 테디 여행기. 오늘은 이탈리아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 있고요. 만날 분이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밀라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버도 하고 있는 패션 모델 겸 유튜버 김현주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와. 다시 갈 지도라는 여행 프로그램 때문에 알게 됐고요. 네, 시간이 되게 촉박했잖아요. 저희가 만나려고 했었으면 그 시간은 정말 버르장머리 없게 아침에 만나려고 했는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눈 떴는데 그 와 있어. 아, 조금. 한국에서도 모델 활동을 하긴 했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부터 한 걸로 치면 6년 차 올해. 한국에서 뭔가 모델 활동을 하긴 했지만 뭔가 성과를 그렇게 크게 낸 것도 없고 뭔가 모델로서의 커리어가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포기를 할까? 이 길이 진짜 내 길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나 좀 잘 포기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보자. 그러니까 잘 포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뭐 서울 패션위크는 뭐 계속 시즌마다 하긴 했었고 아니면 뭐 조금씩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방송 활동도 조금씩은 해봤고 그러니까 다 조금씩은 뭔 해봤어요. 그러니까 간은 봤는데 이걸 했어. 그러니까 확실히 약간 이럴 만한 커리어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니요 진짜 맨땅에 헤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약간 꿈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모델로서 유럽에서 패션쇼 한번 워킹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지금 워홀 비자 받아서 와 있는데 그 워홀 1년 딱 준비하고 딱 2021년 11월에 딱 그냥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진짜 맨 땅에 헤딩. 그래서 머리가 좀 깨지긴 했어요. 별거 없긴 한데 사실 파리랑 밀라노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약간은 밀라노가 조금 더 쉽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런 좀 모델의 퀄리티? 파리는 진짜 너무 빡센 게 느껴져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스키니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이탈리아어가 프랑스어보다 좀 더 배우기 쉬울 것 같았어요. 지금 두 달 정도 됐으니까 한 30개는 간 것 같은데? 그 오디션을 가면 어떤 걸 하나요? 한국도 오디션이 되게 오디션 시간이 긴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긴 더 짧아요. 그 컴카드라고 해서 A4 용지보단 좀 작은 종이에다가 이제 이름이랑 뭐 이제 신체 사이즈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걸 관계자한테 주고 뭐 안녕 인사하고 한 바퀴 돌아보거나 아니면 한 바퀴 걷고 뭐 안녕 끝 가도 돼. 응 안녕 이러면서 사진 좀 찍고 그 끝이에요. 10초? 10초? 근데 오히려 오디션 복장은 한국보다 유럽이 좀 더 자연스러워요. 나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유럽은 뭐 청바지 입어도 되고 아니면 뭐 원피스도 되고 그냥 본인의 매력이 그 옷에 잘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은 무조건 그 블랙 스키니진 완전 그 뭐 나시 그리고 하이힐 그게 약간 국룰이거든요. 유럽은 진짜 자연스러워요. 딱 안 됐다고 통보가 어떻게 오나요? 안 와요. 안 와요. 된 것만 오는 거예요. 그 가잖아요 캐스팅에. 그럼 저한테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좀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이번에 되려나? 나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 약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일이 시작되는 날짜 뭐 페이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그 캐스팅 메일에. 이제 그럼 그 날이 다가오는데 나한테 뭐 피팅 메일이라든지 쇼 이제 일정 메일이 안 오면 아 안 됐구나. 그래서 약간 좀 더 실망하고 좀 그럴 거면 왜 나한테 예쁘다고 하나. 그냥 왜 관심을 주지 말던가. 꼬리처럼. 왜?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어떠세요? 어릴 때는 그거 너무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모델,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나도 내가 너무 별로일까봐. 그러니까 어쨌든 일하는 나와 그냥 인간으로서의 나는 다른 사람일 텐데. 모델로서 뭔가가 안 되면 사람인 내가 별로여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업무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체가 하나의 그런 거니까. 그 직업으로서에서만 탈락을 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나 자체가 뭔가 부정당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조금 연차가 쌓이면서 내가 이거는 꼭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거는 자존감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모델로서 나와 그냥 살아가는 김현주는 좀 틀리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예술 업계는 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모든 선택이 저는 다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실 뭐가 이렇게 됐고 안 됐고 막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가 이거 아니고 이래도 저는 지금 만족해요. 잘 왔어. 그 모델이라는 게 사실 어떤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그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막 생겨야지고 헬스장 가서 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애초에 생겨 먹은 게 끝이잖아요. 그렇게 생겨 먹어내면 되는 거. 이렇게? 이게 또 사실 기약도 없고 소속이 없이 맞아요. 외지에서 이렇게 혼자 계시려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애써 웃는다. 진짜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나중에 정말 이렇게 맞아요. 우주님이 넓어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힘내시고.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지금 저의 목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에 같이 고생하고 있는 모델분 생각보다 밀라노에 오, 진짜? 모델을 지망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민박에서도 만나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밀라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왜냐면 제가 좀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좀 더 힘들고 있을 테니까 힘내시고요. 좀 더 이제 인연이 되면 같이 밀라노에 있을 때 좀 더 친해져 봤으면 좋겠고, 유럽에서 패션 모델로서 일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와보는 거 정말 추천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이룬 건 아니더라도 그 진짜 좀 시야가 틀려져요. 생각이라든지 그런 마인드 이런 게 틀리니까 도전하고 싶으시면 저는 무조건 도전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화이팅. 저도 모델이라고 들어서 예쁜이랑 새침대기 뭐 생각해서 이렇게 와서 무슨 얘기나 어떻게 얘기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밝은 면만 또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힘든 면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날을 정말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영광이에요 진짜. 이 여행 유튜버 약간 제 약간 삶의 로망 같은 걸 현실하고 계시는 분이라 와 진짜 개멋있다 이러면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친구해서 종종 소식 나누고 맞아요. 또 서로가 또 서로한테 자랑이 될 수 있게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여행기 이태리 밀라노에서 모델 김현주님과 함께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케아롱보 해도 되나요? 네. 제 유튜브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김현주 채널입니다. 안녕.